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측을 향해 불법 내국인 사찰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이 요구에 응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진상규명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검찰이 구통합진보당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뒷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전국을 모면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어긴 인선이라고 비판합니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이 용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의 경우 시 차원의 항의로 연구소가 공개된 적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라는 겁니다.